지금 뭐 선수들 다 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 좀 더위도 긁고 그래서 그런지 몸이 좀 무거운 면이 좀 있는데요. 그래서 좀 조직적인 면에서 조금 지난주보다 오늘이 좀더 나았던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차츰차츰 좀 연습 경기를 통해서 조직적인 뭐 그런 움직임들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에이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데요. 뭐 팀에서 뭐 그만큼 저를 믿어주시고 또 선수들도 그렇게 저를 위해서 좀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지고 해서 제가 좀더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솔선수범해가지고 좀더 우리 팀에 도움이 되게 많은 움직임을 보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감독님 성향이 뭐 전문 슈터보다는 좀 선수들이 멀티 능력이나 뭐 이렇게 두루두루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좀 선호해서 이렇게 명단이 짜진 것 같고 또 감독님이 그런 농구를 추구하시는 만큼 저희가 또 그거를 저를 잘 따르고 있고요. 제가 좀더 슈터의 역할을 좀더더 해가지고 외곽에서 좀한 방을 할수 있도록 좀 그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. 확실히 한국에서 하는 거랑 또 국제대회 나가서 대표팀에서 하는 플레이는 다른 것 같아요. 투맨 게임보다는 뭐 저희 앞선 선수들이 일본에서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좀 투맨 게임을 많이 하면 저는 밖에서 스페이싱을 벌려가지고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또 1번이 좀 힘들다 싶을 때는 제가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게 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희랑은 비교도 안 되게 전력이 좋은 팀들이고요. 다 세계 랭킹에서 좀 상위권인 팀이고 뭐 나이지리아가 제일 만만하다고 하지만 사실 나이지리아도 뭐 아프리카에서는 최강 팀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약간 배운다는 생각으로 좀더 저희 농구만 저희 한국 농구만 할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플레이랑 좀더 강하게 부딪혀야 좀더 경기를 좀더좀 저희 쪽으로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더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좀 후회 없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사실 지금도 좀 어제도 하루 쉬었어요. 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근데 또 대표팀이라는 이 자리가 또 사명감을 갖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감독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좀 휴식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좀 병행하고 있는데 제가 좀더뭐 치료든 뭐 보강 훈련이든 좀 열심히 해가지고 팀에 도움이 될수 있게 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사실 월드컵이라는 자리가 좀더 아무나 나갈 수 없는 팀이고 저희가 또 우리 힘으로 또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너무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저희가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자신감 있는 뭐 그렇게 즐겁게 할수 있게 좀 주장으로서 좀 팀원들을 좀 독려할 생각이고 뭐안 된다고 뭐 좌절하기보다는 한번 부딪혀보고 안 되면 뭐 깨끗이 인정하고 좀 그렇게 즐겁게 농구를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. 네, 이번에 월드컵을 저희가 진출하게 되었는데 사실 만만치 않은 전력의 나라들과 하게 됐는데요.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성원을 해주신다면 저희 선수들이 12명 선수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학심해가지고 꼭 좋은 경기력으로 한국 농구가 이렇다는 걸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